큰 베이모스였나? 그 녀석한테 당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레벨업을 시켜놨습니다. 53까지. 그리고 이제 직업 레벨도 꽤 올라갔어요. 아 근데 어디 갔어? 야 나 복수전 해야 되는데 없어. 안 나와. 개 어이없네. 아 뭐야? 안 나올 거야? 아 잠깐만. 아 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나 진짜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아 다시 나와봐, 다시 나와봐. 약간 그건가봐. 희귀한 포켓몬 같은 느낌으로 좀 낮은 확률로 나오나 본데. 나 여기서 처음 만났던 애가 걔거든요? 안 나오면 그냥 도망간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크리스탈 타워. 어? 어? 저 뭐 올라가면 뭔가 이벤트 있을 것 같은데? 노래 좀 봐. 올라가겠습니다. 아 뭐야 할아버지잖아. 올라갈지 오른쪽 길 갈지인데 올라갔다 가죠. 뭐야 뭐야 왜 그래. 으악 뭐지? 아 여기가 진짜 문인가봐. 뭔진 몰라도 니가 준 은혜가 준 열쇠 덕분에 풀린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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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돌아봐야 돼. 파밍해야 돼. 웃기지마. 여기도? 씨, 여기 먼저 갈까? 이건 도가거겠지. 운에게 빛났으니까. 그치? 일단 갑시다. 네? 어? 선택지가 없는데? 금단의 땅이라고? 잠깐만 뭔가 이상하잖아. 여기 어디야? 잠깐만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지. 야 어떻게 돌아가라고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 이거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가 진짜 지는 길인가 보다. 운의 그 문을 먼저 가야겠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넓어 맵이. 앵간히 해. 어 뭔가 중앙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어. 어? 인카운트 안 돼. 에이 뭔데? 하하하 걸렸구나. 그 거울에 모습을 비춘다는 다섯 마리의 마룡의 저주가 내...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이거 찐인가? 정신 차려. 어 도가? 영혼은 죽지 않는다. 마룡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다섯 가지 빛의 마음뿐이다. 내 다섯 가지의 빛의 마음을 찾을 때까지 견뎌라. 잠깐만 용기를 내라. 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찾는다고? 그때까지 견디라고? 인구스들이 위험하오. 나와 같이 가주시오.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인구스 썸녀 공주님. 인구수 여행 끝나면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공주님이랑 썸 타서? 할아버지다. 할머니랑 할아버지. 힘을 빌려주겠는가? 어디라도 가지, 데려가 주시오. 할머니 어리둥절. 어? 대슈 설마? 죽어버린 건가?
여관에선 안 죽지롱. 살아있었구만. 뭔 소리야? 죽을 리 없잖아. 수리가 끝났어. 이게 아니어서 부유대륙을 제어할 수 없었을 거야. 래피어들이 위험하다. 아, 가자고. 두 명 더, 두 명 더. 도가랑 운해하면 딱 둘 차나? 아, 그래서 비금 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아닌가? 황제님인가? 아, 진짜다. 네, 뿅? 뿅하고 나오나? 뭐야? 아, 나왔지, 나왔지, 그치? 아, 왕이여, 힘을 빌려주시오. 우리 호빗을 위해서. 한 명 더야? 도가랑 운해는 죽어서 안 껴주나 보네. 아, 큰일 났다. 나 얘네 이 할아버지들 압축판에서 편집했거든요? 엑스트라인 줄 알고? 그냥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들입니다. 자기가 이제 빛의 용사인 줄 아는 4인조 할아버지예요. 아, 잠깐 잠깐씩 나왔는데 개그 캐릭터로 그냥 편집했거든요, 압축판에서? 아, 아무 비중이 없길래? 이런... 빛의 그램파 4분의 1 데려왔고요. 뭘 누르고 있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야? 어둠의 새해가 뒤집히게 할 순 없다. 시간이 다시 멈추게선 안 된다. 다들 고마워. 좋아, 간다. 어딜 가? 어? 갑자기? 어? 여기 어디야? 잠깐만. 야, 돌려보내줘. 누구? 잔대야, 얘가?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미 늦었다. 어둠은 이미 바로 앞까지 와있지. 너희를 없애고 세계를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겠다. 그리고 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나 도둑으로 해야지 훔치기로 아이템을 훔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둑을 공수거로 바꿨는데 상관없겠지? 아,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따로. 기알과 불피. 어, 내가 더 빠르네요? 약간 불안했었는데? 크리티컬. 겁나 약해. 야! 겁나 약하잖아! 도둑이 뭘 훔칠 수 있는지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왜 흑마법사라는데 마법사 아이템 주는 거 아니겠지? 어둠의 구름은 이미 모든 것을 어둠에 뒤덮일 것이다. 뭐야? 뭐죠? 나는 모든 것을 무로 되돌려온 어둠의 구름. 모든 것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리고 빛과 어둠도 무로 돌아간다. 먼저 빛의 힘을 가진 내놈들을 이 세계에서 사라져라. 네? 네? 아, 잠깐만요. 아, 나 이거 만화 회복할 시간으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상도덕 없는데요? 어둠이라 그랬죠? 어? 암흑구름은 뭐야? 잠깐만. 어? 어? 촉수 두 개랑 암흑구름? 가볍게 쓸 건데 촉수 두 개는 등에 붙어 있는 거죠?
암흑구름이랑 저 녀석은 몸 붙어있는데? 라이브라 써야되고. 아, 야, 걔한테 왜 써? 어, 보스한테 써야지 그래도? 아, 암흑구름이 얘야? 아, 저 밑에 있는 구름이 아니구나. 아이고, 촉수 아니야, 촉수 아니야. 진정해. 본체 때려. 내 생각에 본체만 너네도 잡어. 느낌이. 촉수가 있는데 설마 데미지가 세겠어? 어? 어? 암흑구름. 약점이 없다. 이거 지는 이벤트인가 설마? 어? 지는 이벤트네. 어둠에 졌습니다. 죽지 말아요. 죽으면 안 돼. 할아버지 리더, 죽지 마. 정신 차리세요. 내 싸움을 거울 밖에서 보고 있었나 봐. 무슨 마룡을 막는 척 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어. 특등석에서. 도가랑 운해가 왔네요. 우리의 영혼을 주겠다. 살아나라 빛의 전사들이여. 야, 개왕신 같은 거네. 도가와 은혜는 자신들의 영혼을 나누어 주었다. 네 명은 되살아났다.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건가? 또 싸운다고 일것 같지 않은데? 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잔대의 잘못으로 빛의 힘이 약해지고 어둠의 힘이 강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잔대는 어둠의 힘에 의해 지배되었다. 아주 거대한 힘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곧 커다란 영혼과 하나가 될 것이다. 더 가야 한다.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어. 뭐 어딜 가? 야, 나 아직 할 게 많아. 너희만이 빛과 어둠의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가라, 어둠의 세계로. 아, 하지마. 나 아직 안 간 데가 있어. 어둠의 세계로 가자. 그래, 가자. 우리가 해내는 거야. 자, 가자. 어, 만장일치로 간다고? 잠깐만. 타임. 나 금단의 땅 아우레카를 안 갔거든요? 어, 나 아이템 못 모았어요. 잠깐만요, 나 아이템 못 먹었어. 이딴 게 어딨어. 됐어. 혹시 필수도 아닌데 뭐. 아 짜증나. 다 외치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나 평생. 야, 나 내보내주지 않을래? 나 저거 보고 올게. 가면 아이템만 먹는다는데. 아, 됐어, 나 갈래. 아이템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난 노가다를 했잖아? 아, 난 여기가 아이템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아, 맵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야? 뭐야, 나 회복 안했다. 잘도 여기까지 왔군. 허나 이제 끝이다. 모든 어둠의 범람물이네. 세계는 무로 돌아간다. 네? 뭐죠? 크리. 오, 진짜 센데? 체력이? 어? 말하자마자? 뚜두두두 뚜두두 66,666길에 16,666포인트. 뭐야 이 개미는. 나는 어둠의 전사. 천년 전 빛의 범람을 막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도 힘을 빌려주지. 천년 전 빛이 범람했을 때도 폭주한 빛의 에너지가 어둠의 구름에 태어났다. 그때는 우리 어둠의 전사가 세계를 물어 돌아가는 걸 막았지만 천년 전 빛의 범람으로 인해 빛과 어둠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 전까지는 어둠의 중심으로 빛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빛의 중심으로 어둠이 그 주변을 돌며 열심히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 빛도 지금은 힘을 잃어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
어둠의 범람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빛의 전사 너희뿐이다. 할 말 다 하고 가네요. 이건가 보다. 이거를 하나씩 해서 죽이는 건가 보네. 저 네 방향에 있는 거를. 그거 같죠? 이게 지금 내가 원래 처음에 만났던 크리스탈인데 네 개를 다 해방시켜주는 건가 봐. 어둠에 휩싸였으니까. 이제 곧 어둠이 범람이 시작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너희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겁나 약해 보인다. 아! 저게 최종 스킬인데. 아! 아 지랄 말고. 진짜 지랄 마. 이러지 말라고. 아 나 돌아가야 되잖아. 아 야 야 일기토야 마지막 한 번을 불태워. 졌다. 전멸했다. 와 이거를 내가 여기로 돌아간다고? 아유 금단의 땅 에우리카 최종 아이템 보러 가야죠. 갑시다. 난 대체 뭘 한 거지? 이게 뭐야? 아 아이템인가 봐. 이게 최종 템인가 봐. 이렇게 놨어. 이걸 못 먹고 갈 수는 없죠? 어둠의 힘 원얼류. 어? 이거 못 끼는 거지? 환상의 왕은 마사무네. 나... 어 뭐야 이거? 존나 세. 엑스칼리버 같은 거 아니야? 오 진짜 엑스칼리버야. 오 뭐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더 엑스칼리버 같은데? 라그나로크. 이건 뭐야? 걸레 아니야? 장로의 지팡이? 이거 스킵해줘. 이거 스킵해도 진짜 제발 진짜 스킵해도 빨리 죽이자 얘는. 귀찮다. 한 번 죽을 때마다 20분이야. 보스놈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보다. 보스 패턴이다. 또 이거 속성이 있는데 무슨 속성이 효과가 없어. 아 50% 세일했어요? 어둠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 난 이곳에 죽을 것이다. 이제 절대 지면 안 된다. 10층 다시 올라오고 이벤트 다 봐야 돼 영상. 공주들 모아오는 것부터 이... 죽고 나서 도가랑 운에 희생하는 거 다 봐야 돼. 그만 자동전투 하지 마. 필살기 간다. 그냥 극딜 넣어서 잡는 게 낫겠죠? 훔치지 마. 어차피 하이포션이잖아. 다 알아. 죽여. 아 미친놈아. 아, 무슨 씨. 세 대를 때려. 대가리 세 개라고. 아 너무 화나. 어떡하지? 방어할래? 그래. 아, 머리 흔들지마 열받으니까. 아씨 아 또 회복해야돼 이러면은? 아 미친놈 진짜. 아 독이야? 아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면은? 방어해 일단. 아 웃기지마 좀. 아 야 이거 또 봐야 되잖아 나. 아 말이 안 되잖아 씨발. 진짜 존나게 열받네. 여러분 일단 넌 살려. 호비 살려야지 힐러니까. 그리고 너는 그거 써. 뭐야 그 엘릭서
너무 너무 세니까 내 어이가 없네. 반사 마법 효과? 네가 인구수가 먼저지? 아씨. 어 장난하냐?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면은. 아, 무조건 죽잖아 다음 턴에. 풀피 회복해도 죽고 소환해도 죽고. 그럼 나 이벤트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되잖아.